안녕하세요, 오쓴 TV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쉽게 똑딱이 단추를 달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영상을 보고 차분히 따라하시면 평소에 단추를 달아보지 않았던 분들도 집에서 쉽게 똑딱이 단추를 달수 있습니다. 똑딱이 단추가 쉽다면 쉽지만 은근 어렵거든요. 영상을 보면서 집에서 잘 따라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핀으로 단추 달 부분을 미리 표시해 두었어요. 입었을 때 가슴 부분이 벌어져서 조금 난감한 상황인데요. 벌어지는 쪽 단추와 단추 사이에 똑딱이를 달아주면 됩니다. 단추 구멍이 있는 셔츠 쪽을 먼저 달아줄게요. 밖에서 단추가 보이지 않도록 안쪽에 달아주겠습니다. 보시면 똑딱이 단추 중 홈이 파인 단추와 볼록 튀어나온 겉 단추 중 튀어나온 단추를 먼저 사용합니다. 겉단추를 단추 구멍 사이에 있는 셔츠에 달아줄게요. 구멍과 구멍 사이의 중앙에 안쪽에 안 보이는 쪽 똑딱이를 달아볼게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게 단추를 잡아주세요.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점은 셔츠를 뜰때 겉쪽이 안 떠지게 안쪽에서만 뜨게 조심해야 해요. 안 그러면 표시가 나거든요. 깊이 뜨다 보면 옷 겉감까지 잡게 되니까 겉감을 안 뜨게 조심해 주세요. 원단이 이렇게 두 겹이로 돼 있어요. 보이시죠? 바깥으로 보이는 겉감 말고 안감만 조심히 떠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중심 잘 맞춰주고 이제 바느질 시작할게요. 안쪽만 뜨게 조심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단추 구멍마다 세번 정도 떠주시면 됩니다. 한쪽이 끝나고 다른 구멍으로 옮겨갈 때이 상태에서 바로 옮겨가다 보면 실이 이 부분에 걸려서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걸리면 지저분해 보이니까 밑으로 떠서 밑에서 바늘을 밑에서 떠서 그 다음 구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깔끔하게 건너가게 돼요. 여기도 세 번. 겉감이 떠지는지 안 떠지는지 중간중간에 한번 확인도 한번 해주시고요. 다른 구멍도 똑같이 옮겨가고 세번 떠줄게요. 실색은 원단 색감에 맞춰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마지막도 똑같이 구멍 하나, 둘, 셋, 네 개. 자, 이렇게 네 부분 모두 바느질이 끝났습니다. 짱짱하게 달렸어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할때 이렇게 바늘에 두번 감고 바깥쪽으로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듭이 젖어요. 여기서 실을 바로 잘라주시면 남아있는 실이 지저분하니까 바깥쪽으로 바늘을 빼서 살짝 잘라주시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겉에서 안 보이시죠? 이제 한쪽이 완성이 되었어요. 바늘 매듭을 이렇게 지어주세요. 이제 단추가 달려있는 셔츠 부분에도 똑딱이를 달아줘야겠죠? 이렇게 셔츠와 셔츠를 겹쳐서 먼저 달아뒀던 단추랑 만나는 부분에 나머지 홈이 파인 단추를 달아줍니다. 거꾸로 다시면 안 되고 파인 부분이 안쪽으로 보이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단추와 단추 사이 중잘 맞춰주시고 아까도 중앙에 맞춰 잘 달아줬듯이 얘도 똑같이 중앙에 맞춰서 달아줍니다. 얘는 밑에서 떠져도 상관이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냥 달아도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처음과 동일하게 바느질을 해줍니다. 세 번씩. 자, 이렇게 셔츠 양쪽에 모두 단추를 달아 주었습니다. 단추를 잠궈 볼게요. 아이고, 단추를 잘못 잠궜네요. 똑딱이 달기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유, 튼튼하죠? 이렇게 저처럼 집에서 쉽게 똑딱이 단추를 달아서 단추 사이가 너무 벌어져서 입기 불편했던 옷들을 이제는 집에서 쉽게 한번 달아서 입어보세요. 감사합니다.